안녕하세요. 행복나눔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들이 쉽게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을 모셨습니다. 소소한 소통의 백정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를 만드는 예비사회적 기업 대표 백정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굴만 고우신 줄 알았는데 목소리도 정말 고우시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소소한 소통이 네. 그 이제 이름에서부터 좀 아기자기한데요. 소소한 소통이 어떤 곳인가요? 이름을 말씀 주셨는데 발달장애인이 일상의 소소한 순간, 작은 순간에서 소통에 네. 어려움이 없도록 기존의 정보를 쉽게 바꾸고 있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거창한 일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소소한 순간이 쌓여서 행복한 하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 하루가 또 쌓이면 1년이 되고 그래서 아주 소소한 순간에 정보들을 쉽게 바꾸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를 쉽게 바꾼다. 네. 그래서 이 쉬운 정보라는 것이 네. 제가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쉬운 정보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다른 의미가 네. 있나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실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처럼 어려운 말을 쉬운 걸로 바꾸는 건 굉장히 단순한 일은 아니에요. 뭔가 규칙이 있진 않고 네. 왜냐하면 쉽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쉬운 정보라고 의미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장을 길게 쓰지 않고 짧게 쓰는 것 그리고 전문 용어, 외래어, 한자어를 가급적 쓰지 않고 쉬운 한글 중심의 문장을 만드는 것. 근데 우리나라가 한자어 쓰지 않고 문장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보조적인 이미지, 일러스트나 사진을 더해서 정보를 재가공한 것을 쉬운 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보통 많이들 외래어라든지 네. 이런 뭐 또 한문 또 그런 언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런 쉬운 정보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발달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아, 네.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유니버설 디자인 얘기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사로가 잘 되어 있고 턱이 없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기존의 정보보다 조금 더 쉬워진다면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뭐 어린이, 어르신,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요새는 이제 휴대폰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난독증이 있는 젊은 청년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네. 모두에게 쉬운 정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시로 들어주신 그 유니버설 디자인만 하더라도 네.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무엇인지 이게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쉬운 정보로 풀면 어떻게 네. 설명할 수 있나요? 유니버설 디자인, 쉬운 네. 정보, 모두를 위한 편한 디자인. 아, 네. 네. 그렇게 네. 또 풀이를 하니까 네. 또 훨씬 이야기가 네. 편하겠네요. 그렇다면은 이 소소한 소통을 어떤 계기로 처음 또 창업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사회복지사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네. 현장에 일을 시작한 게 2004년. 예, 그때 사회복지사로 일을 시작한 제 첫 번째 직장이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기관이었고요. 한 15년, 6년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지금의 소소한 소통을 만들었는데 15년, 6년 그 기간 동안 한 대부분의 시간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관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런 얘기를 하면 네. 가족 중에 발달장애인이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대학 때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 그때 당시 미인관 시설이었는데 그 시설에서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발달장애인을 처음 접했고 그들과 있는 시간이 굉장히 그 즐거움을 그때 처음 알고 계속 현장에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소한 소통을 갑자기 창업을 하게 된 거는 굉장히 우연한 계기인데 가장 마지막 직장에서 이제 회사의 일에 고단함으로 사표를 던지고 네. 예, 내가 무슨 일,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해야지 지금 조금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제 조사하던 과정에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이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정보를 보는 순간 제가 과거에 일했던 직장에서 쉬운 정보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약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이 일을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 네. 결심을 해서 2주 만에 사업 계획서 쓰고 지금까지 된 거예요. 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굉장히 이 창업을 하기 회사를 준비하고 큰 야망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냥 저의 꿈도 정말 소소하게 시작을 해서 다행히 운 좋게 직원들도 잘 만나고 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소소한 소통과 또 대표님과는 참 운명적인 만남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 소소한 소통에서 그렇다면은 비장애인 직원하고 네. 장애인 직원하고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저희는 사실은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은 발달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지는 않고요. 한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고 지금 9명의 비장애인 직원이 있어요. 네. 모두 이제 공채를 통해서 저희 회사에 하는 일에 매력을 느끼고 온 직원들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는 네. 또 이런 9명의 직원들이 함께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또 혼자서 1인 네. 기업처럼 많은 것들을 또 해내셨을 네. 것 같은데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그때 이제 창업을 할 때 그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팀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사실 2주만 어떻게 팀을 꾸릴 수는 없었고 그러니까요. 다행히도 그때 당시 이제 친하게 지낸 발달장애인 분들이 있었거든요. 발달장애인 3명. 1명 오빠고 2명은 동생인데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려서 네. 4명이 팀이 되어가지고 일단 창업은 시작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발달장애인 3분 중에 2분 아직 저희 회사에 이제 감수위원 형식으로 제가 이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네. 계속 같이 뭔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팀을 꾸렸긴 했지만 그분들은 다른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저 혼자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 말씀하신 대로 1인 기업이었고요. 1인 기업의 시간이 한 8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8개월 정도 이제 회사를 설립을 오픈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홍보도 시작하고 몇 가지의 이제 실제 고객하고 같이 쉬운 정보를 만드는 경험을 토대로 첫 번째 직원이 이제 2018년 2월에 채용을 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비교하면 너무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빠르게 안정적으로 네.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발달장애인 분들과 함께 해온 오랜 그 경력이 네. 또 도움이 돼서 네. 이렇게 팀을 꾸릴 수 있었고 네, 지금 소소한 소통이 있을 네. 수 있었던 네. 거네요. 근데 그러면은 이 직원분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네. 뭐 의견 교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실 이제 일을 하는 방식도 되게 소통을 중시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진 않았지만 저는 많은 부분을 서로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현재 우리 회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 회사의 상품, 그리고 쉬운 정보를 본 고객들의 반응까지 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사실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몫을 알아서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더해져서 좀 더 나은 시너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화 만드는 곳 같다. 그러니까 영화 만드는 때 감독도 있고 연기자도 있고 뭐 음향하시는 분도 있고 네. 각자의 역할을 잘 해줬을 때 한 편의 영화가 나오는 것처럼 네. 저희도 약간 그런 구조로 어떻게 보면 대표와 직원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동등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소한 소통이라는 이 한 편의 영화를 만든다는 그 표현이 참 아름답네요. 멋있죠? 네, 저희 직원의 표현입니다. 대표로서 네. 참 좀 감동적인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렇게 운영이 되길 바라고 있는데 네. 그 말을 이제 직원이 하는 걸 보고 아 다행히 아직까지는 내가 대표로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힘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직원분들도 또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일해주고 그쵸. 있구나 네. 이런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감동적이고 네. 감사하고 그쵸. 또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요즘 이 코로나19가 또 말썽이잖아요. 네. 이 코로나19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보통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도 하고 있고 하던데 네. 이 소소한 소통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예비 사회적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정부의 이런 사회적 정책이나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에 발맞춰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월 초부터 네. 지금까지 일주일에 이틀은 출근하고 3일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사업의 성격상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예. 전부 다 재택하기에는 제가 옛날 사람인지 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은 출근하고 화목금을 재택을 하고 재택할 때 또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라 네. 안전적인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네. 이제 조금 익숙해질만 한데 그래도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또 이 끝날 법 했는데 또 갑자기 또 확진자 네, 수가 증가를 네. 해버려가지고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은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택근무라고 하면은 많은 회사원분들이 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주변에 있는 회사원분들도 오히려 더 힘들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네. 사무실에는 이제 잘 되어 있는데 집에서는 또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재택근무지만 저는 매일 사무실에 가거든요. 예.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지만 네. 이제 꼭 사무실에 와야 되는 상황이나 미팅 때 이렇게 조심조심 출근해서 일을 네.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타격은 없으셨어요? 사실은 지금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뭐 서비스업이나 이제 여행 산업 이런 쪽은 거의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네,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죠. 네, 저희는 다행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인지 타격이 있긴 하지만 네. 운영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장기적이 되면 저희도 또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콘텐츠가 인쇄물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발달장애인분들이 대기만 계시잖아요. 또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게 이 사회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사업에도 아마도 인쇄물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서 예, 한편으로 매우 힘들고 한편으로 또 새로운 계기를 맞아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또 네, 만드는 그렇죠. 그런 시간을 네.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 발달 장애인분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또 쉽게 제공해주는 쉽게 알아보는 코로나19를 제작해서 네. 배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려고 가져오기도 했는데 정말요? 이렇게 생겼어요. 쉽게 알아보는 코로나19. 네. 그래서 안에 보시면 네. 코로나19와 관련된 비말 감염 처음에 아셨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몰랐죠, 그렇죠. 그런 단어 설명부터 해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적 격리라는 건 무엇이고 이런 걸 알려주는 책이에요. 네. 사실 정부에서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콘텐츠를 기존보다 쉽게 많이 만들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발달장애인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쉽게 알아보는 코로나19는 저희 혼자의 힘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네. 코로나19가 이번에 대구 지역에서 네. 굉장히 심각하게 확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구에 있는 장애인 지역 공동체라는 장애인 단체에서 네.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고 그중에 하나로 이런 자료가 필요 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아름다운 재단에서 이 자료를 인쇄하는 데는 후원을 해주셨고 저희가 한 거는 이걸 재능 기부로 내용을 저희가 기획해서 쉽게 문장 바꾸고 그림 그리고 네. 이 모든 거를 또 바쁜 와중에 직원들을 기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대구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 가가호호에 다 배달이 됐습니다. 장애인 지역 공동체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구에 있는
아, 대구에. 네, 대구에 있는 발달장애인 1만 명인데 네. 1만 명에게 가가오 배달을 해주셔가지고 네. 아무래도 물론 이걸로도 어려운 분들도 계셨겠지만 기존의 정보보다 많이 쉬웠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의미가 있는 거는 그렇게 장애인 단체와 아름다운 재단 같이 이제 모금 단체와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했다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때는 또 정부도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기는 있었잖아요. 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여러 기관 단체들이 네. 함께 힘을 모아서 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또 아름다운 모습이 네. 이 우리나라 지금 한국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했다. 그쵸. 네, 그런 좀 칭찬을 세계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대표님께서도 일조를 해주신 것 했습니다.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소상소통에서는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특수상황뿐만 아니라 매달 어려운 말을 선정해서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설명해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어려운 말 수집 이벤트라는 건데 네. 그게 작년 4월에 시작을 했어요. 4월 2일이 이제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이라고 예. 장애인의 날과 유사한 이제 그런 날인데 그날을 기념해서 이제 새롭게 런칭한 캠페인이고요. 거창하진 않아요. 일상에서 보게 되는 어려운 정보를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 중에 한 달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쉽게 바꿔주거나 쉽게 설명하는 건데 이걸 하게 된 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쉬운 정보를 만들어서 발달장애인의 삶을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 회사 하나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정보가 어렵다라는 것, 그걸 쉽게 바꾸면 모두가 쉬울 수 있다라는 걸 공감해 주시길 바랬고 네. 그렇게 캠페인을 시작하다 보니까 발달장애인,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하는 사람,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 다양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발달장애인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분들의 좀 자문도 구해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이 쉬운 정보를 만드는 일은 네.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자문이 저희는 전문성이 있는 이제 성격일 네. 경우에는 뭐 법적인 거라든지 노동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변호사나 노무사의 감수를 받지만 네. 그렇지 않고 일상의 정보의 전문가는 저는 발달장애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정보를 실제 활용하는 거는 발달장애인인데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쉬운 정보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신중하고 어렵고 복잡한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발달장애인에게 감수를 받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정보 저희가 만드는 모든 정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발달장애인에게 보여주면서 저희가 만든 게 정말 쉽습니까? 어려우면 어떻게 바꾸면 더 쉬울지 같이 회의를 해서 바꾸는 과정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쉽게 간결하게 말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좀 많은 네. 것들을 또 생각해야 되고 하니까.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예. 쉽다라는 거는 경험치랑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 경험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 정보가 네. 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어디 수준에 맞추느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쉬운 정보가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 이 쉬운 정보가 기존보다 쉬워졌지만 이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계속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소상소통에서는 이 발달 장애인 이해를 위해서 아트 상품 브랜드 네. 소 굿즈도 네. 런칭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소 굿즈인데요. 네. 사실 계기가 있습니다. 같이 일했던 발달 장애인이 네. 점심을 먹으러 곰탕집에 갔어요. 네. 근데 점심을 먹다가 곰탕에 곰이 들어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표현들이 그렇게 중의적 표현이나 비유적 표현, 은유적 표현 이런 것들이 많죠.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발달장애인이 이런 표현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해하는 게 다르면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줄이면
사회와 발달장애인의 간격이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것도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생일 선물을 줄여서 생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피버스데이 선물로 그렇죠. 보통 이야기하는 건데 네. 발달장애인 정말 생선! 이렇게 이해할 수도 그렇게 있거든요. 이해할 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이거를 만드니까 젊은 20대 그 학생분들이 너무 공감해주고 또 이제 이렇게 엽서 상품도 있는데요. 네. 뭔 것 같으세요? 고양이가 세수를 이제 보통 고양이 세수하면은 대충 하는 세수를 고양이 세수한다 이렇게 네네네. 하는데 정말 고양이가 세수를 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이건 뭘까요? 북을 치고 있네요. 뒷북치다. 뒷북치. 뒤늦게 무엇인가 한 걸 이렇게 뒷북치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기발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발달장애, 장애라고 하는 게 나와 다른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데 너무 무겁게 발달장애 어때요라고 알려주는 것보다 예쁜 그림과 유쾌한 메시지를 던지면 좀 더 웃으면서 공감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작년에 런칭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진 못하지만 해마다 몇 권씩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고 있고 지금 시즌 2가 올해 이제 6월 달이면 나오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많은 일러스트를 활용한 상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쉬운 정보를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사회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장애인들도 발달장애인을 이해하고 알아야지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이제 그러니까요. 시작한 거죠. 네, 어렵지만 재밌어요. 이것도. 네, 어려운데 약간 넌센스 퀴즈하는 기분으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발달장애인분들도 한 발자국 사회에 다가온다면 또 우리 비장애인분들도 발달장애인분들한테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좀 공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맞습니다.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제품이 많진 않고요. 네. 지금 이 에코백 그리고 이게 가져온 게 이제 엽서 세트거든요. 엽서예요. 엽서 그리고 이제 다이어리. 다이어리는 아까 말씀드린 곰탕이 이렇게 그릇에 곰이 이렇게 목욕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올해 나오는 거는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선 그 에코백은 생일 선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소 굿즈 제품을 본 그 고객분들의 반응이 또 궁금하거든요. 그 아나운서님이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넌센스 퀴즈 맡으듯이 너무 유쾌하고 재밌어하고 그리고 이거 나한테도 나도 그렇게 알았어 나도 몰랐어 라는 반응을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예뻐. 그냥 이제 굿즈는 또 예쁘고 뭔가 지갑이 열려야 되잖아요. 예뻐, 예뻐서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공감을 많이 해준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라고 해주는 메시지가 저의 기획 의도가 잘 통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식에선 교육, 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굿즈를 통해서 좀 재밌게 그런 발달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장애인식 개선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여러 과정을 거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일단은 주제를 선정하는 거.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을 할 것인가를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한 4배수, 5배수의 후보가 나왔고요. 그걸 가지고 같이 회의도 하고 제일 중요한 우리 발달장애인 직원의 의견도 물어보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이제 구성원들이 굿즈 전문가가 없어요. 상품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코백 하나를 만드는데도 샘플을 몇 번 하고 소재를 몇 번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만들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가는 그림을 저희 직원들이 다 그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림이 너무 예뻐요. 그림체가. 그림이 예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메시지를 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고민하면서 그린 거죠. 이거 입에 풀칠하다예요. 딱풀 바르고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센스가
남다르신 것 그래서,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쵸, 너무 많이 하고 네. 과정이 신중하다 보니까 네. 많이 만들고 싶지 못한 1년에 그냥 한두 건 아. 조금씩 쌓아두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아, 혹시 구매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구매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온라인으로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아, 소소한 소통 홈페이지에 네. 들어가면 소소한 소통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네. 메뉴 중에 소소 가게가 있어요. 아, 소소 가게요? 예쁘죠, 네. 여러분. 네, 거기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소소 가게에서 네. 구매할 수 있구나. 네. 저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 2019년 11월에 한 사회적 기업과 함께 발달장애인이 편하게 영상을 볼 수 있는 콘텐츠 네. 상영회 토요극장을 개최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날의 그 뜨거운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회사는 지금은 인쇄물로 된 정보를 주로 만들고 있어요. 네. 근데 작년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 발달장애인 영상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네. 새로운 사업을 확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든 사회적 기업과 같이 영상 10편을 만들었어요. 영상 10편의 주제는 실제 발달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거 혹은 재밌게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주제로 선정을 해서 10편 중에 7편에 한 20명의 발달장애인이 출연을 해요. 비장애인이 발달장애인 연기하지 않고 네. 실제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을 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 영상은 이제 온라인으로 공개를 하겠지만 뭔가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하고 짠하고 보여주고 싶어서 작년 11월에 충무로의 대한극장을 상영관을 통으로 빌렸어요. 와. 통으로 빌려서 네. 거기가 200석이 넘는 곳인데 예. 거의 좌석이 꽉 찼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분들, 가족분들, 실무자분들이 오셔서 영상도 보시고 거기 출연자와의 대화. 시사회 하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배우가 따고. 된 기분이셨겠어요. 그쵸. 거기 이제 팝콘도 나눠주고 그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어떤 영상이 자기는 마음에 드는지 이렇게 투표도 하고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른바 토요극장이라고 이름을 지었었어요. 근데 토요극장이 끝나고 집에 가시는 발달장애인분들이 문자나 SNS로 내년엔 언제 하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지원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회사인 예산으로 하긴 어려운 규모였어요. 그래서 네. 약속을 하지 못했는데 다행히도 네. 올해 또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뜨끈뜨끈한 정보예요. 엊그제 발표가 났어요. 정말요? 그래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올해도 네. 영상 10편을 또 열심히 만들고 연말쯤에 이제 토요극장의 이름으로 네. 2회 토요극장을 열게 되지 않을까. 장소는 또 동일할까요? 아니면 바뀔 장소는 동일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상영관 상황이 있으니까 네. 아직 기간이 있어서 좀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약속한 거 되니까 더 지키게 될 테니 이제 스포일러로 얘기를 드리면 네. 이번 토요극장은 유튜브 라이브를 같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할 때 예. 지방 사람들을 위해서 지방에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방에 가는 물리적인 상황이 안 됐어가지고 네. 지방에 계신 분들도 즐길 수 있도록 유튜브 라이브로 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해볼까 하고 훨씬 있어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네. 토요극장으로 네. 또 찾아뵐 수 있겠네요. 놀러오세요. 그러니까 네, 꼭 가겠습니다. 네. 그 아무나 갈 수 있나요? 그럼요. 네, 그럼. 그냥 찾아가면 되나요? 신청을 받긴 하는데 네. 제가 알림을 드릴게요. 네,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네. 또 준비하는데 이런 그쵸. 문제 없이 수월하게 또 준비를 할 수가 걱정이 있어야 되는데, 될 텐데 네. 그때쯤이면 끝나겠죠. 네, 끝나겠죠. 네. 네, 그러면 이 영상을 촬영하고 하는 네. 것들은 뭐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 중에 네. 영상을 주로 만드는 장애와 관련된 콘텐츠랑 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서 저희는 주로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영상이 어떤 게 필요한지 기획하는 역할 그리고 그거를 영상으로 구현하는 역할은 그 사회적 기업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 기업의 콜라보레이션. 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영상물로 남기 때문에 평생 네. 가져갈 수 있는 그쵸. 추억이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제 같은데 혹시 네. 좀 출품하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그 생각해보지 않은데 네, 영화제 같은 데도 출품해서 네. 또 더 좋은 성과를 그쵸.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은 감사합니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이 토요 극장을
생각하게 되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외주 용역 사업을 하면 네. 과업지시서 안에 있는 사업만 해요. 근데 예. 저희는 작년에 사업을 할 때 과업지시서에 토요국장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고민해서 예산 안에 큰 비중을 만들어서 한 건데 네. 제가 일을 할 때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항상 당사자를 중심에 둔다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만든 영상이 만들어졌는데 온라인으로 물론 뿌리겠지만 발달장애인 중에 온라인에 접근하는 것까지가 어려운 분이 있어요. 본인이 즐겨보는 콘텐츠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를 찾아서 보는 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거 하나랑 뭔가 대접받는 존재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시사회에 오는 이제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 만든 영상을 평가할 수 있는 네. 그런 자격, 그런 자리를 느껴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는데 네. 다행히도 그날 오셨던 분들이 네.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되게 기쁨이다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귀한 대접을 받을 분들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던 그 부분에서 대표님의 그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아, 저도 좀 찡했거든요. 저희 고객이니까 사실은 네,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저희가 만든 게 발달장애인의 삶의 의미가 없다면은 저희 회사의 존재도 필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발달장애인분들하고 항상 연결지어서 하려고 하고 책을 만들 때도 그들의 이야기 담으려고 노력하고 네. 토요국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하게 된 거죠. 아, 또 잠깐 이 책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또 이 바쁜 와중에 또 책을 발간을 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난달에 총선을 앞두고 네. 발달 장애인들이 이런 그 유권자로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선거에 네. 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을 네.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 책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일단은 그 책이 두 권이 나왔어요. 이건 책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저희가 십지라는 잡지를 분기별에 한 번씩 나오는 걸로 만드는데 네. 첫 호 주제가 선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가져오진 않았지만 선거를 부탁해라는 이제 도서, 책이 나왔는데 예. 사실 이제 저는 발달장애인들이 보는 정보,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쉬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권리와 안전에 대한 거는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중에 권리 안에 속하는 게 이 선거, 투표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됐을 때 성인으로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새로운 권리를 누린다고 하면 그게 투표권일 텐데 그러면 발달장애인이 투표할 때 내가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될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혹은 투표소에 가서 이제 기표용지에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기표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있었고요. 실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공보물을 쓰게 해달라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그리고 로고를 정당 로고를 넣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신데 그게 선거법이 개정돼야지 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럼 해보자라는 생각에 네. 투표가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후보자를 볼 때는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면 되고 투표소에 갔을 때는 무엇을 주의하면 된다라는 거를 쉬운 글과 그림으로 만들어본 책이에요. 이 잡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네, 네 그 쉽지라는 그 잡지 이름도 또 굉장히 쉽고 네. 네, 센스 있고 재밌게 네. 또 만들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안에는, 네. 이거는 실제 투표를 했던 발달장애인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때 투표를 해본 경험을 토대로 나는 뭐가 어렵고 싫었다, 뭐가 불편했다,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걸 또 담았어요. 그러니까 생생한 목소리가 다 담겨 있네요. 저희는 항상 무엇을 하던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그 주제와 관련해서 발달장애인을 만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쉽지를 만들 때도 이렇게 발달장애인을 만나서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될지 얘기를 했고 이제 쉬운 선거 사전이라고 해서 예. 공약이라는 걸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당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재밌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의미 있는 게 저희가 만들고 무료 배포했어요. 첫 호인데 사실 저희 이거 6가지거든요. 이제 작지만 이제 돈을 받고 판매 정기 구독을 이제 2호부터는 시작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만들었을 때 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달장애한테 닿아야 되는데 기관도 다 휴관하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기관하고 개인하고 신청하면 무료로 배포하는 거를 해서 다 보내드렸어요. 괜찮으셨어요. 재정적 부담이. 이제 돈 벌어야 돼. 근데 이제 또한번 받아보신 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기 그렇죠. 때문에도 2호가 나오고 3호가 나오면 맞습니다. 계속해서 예, 구매를 하실 것 그걸 노리게 같아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마케팅으로도 작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쉽지의 1호가 선거에 선거. 대한 내용이 담겼었네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책이라든지 뭐 굿즈 그리고 또그 토요 극장까지 정말 여러 활동을 해오시면서 기쁘고 보람된 일도 많으셨겠지만 또 힘들고 슬픈 또 추억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아, 사실은 힘들고 슬픈 것까지는 없었어요. 이게 정말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제 이후에 올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우연찮게 창업을 해서 현재까지 왔다고 했는데, 그 과정상에 고비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접어야 할까? 자금을 어떻게 끌어올까? 이런 고민은 크게 없이,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은 직원을 뽑는 일인 거예요. 첫 번째 직원 뽑을 때 긴장했던 마음이 아직도 생각나고, 가장 최근에 발달장애인 사원을 뽑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긴장을 했고, 매한명한 명을 뽑을 때마다 굉장히 신중하고, 긴장하고, 설레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뽑은 식구들이 아직은 다제 뜻에 맞춰서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채용 공고문 쓰는데 몇 번을 읽어보고요. 올리면서 이거 올려도 될까? 이러고요. 이력서 볼 때도 너무 긴장되고요. 면접 볼 때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만난다는 게 어려운 그렇죠. 일이잖아요. 쉽지 않죠. 귀중한 일이고.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힘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또 힘든 얘기를 조금 하자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랑 이 대표로 일할 때는 뭔가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물론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일을 할때 약간 그 주변에 워커홀릭인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부류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는데 항상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퇴근을 해서 세수를 할 때도 뭐 음식을 할 때도 뭐 어디 놀러 갈 때도 차 안에서도 그러니까 뭔가 계속 머릿속으로는 일과 관련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게 그게 또 굉장히 무겁거나 힘들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자연스럽고 너무 익숙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가끔은 휴대폰 꺼두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럴 그럴 때가 때가 있죠. 있죠. 네, 보면은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대표님의 이 소소한 소통에 대표직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같아요. 성향적으로. 칭찬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감사합니다. 이제 간혹 그것이 그러니까 사소한 일도 어떤 분은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또 그냥 가볍게 또 즐기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성향의 분들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분명히 이제 다른 분이셨다면 좀 힘들었을 법한 일도 대표님은 좀 긍정적으로 넘기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살짝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저 혼자 그렇게 만들진 않았던 것 같고, 직원들이 일하는 거에 공감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준다라는 걸 제가 계속 느끼고 있고, 또이 일을 하는데 저한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저희 남편이거든요. 저희 남편이 제가 회사를 그만두도록 결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지를 많이 그죠. 해주셨나 봐요. 맞벌이를 하다 보면 먼저 사표낸다고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경제활동을 서로 책임져야 되는데. 회사 일로 힘들어 하니까 너는 지금은 쉬어야 하는 게 답이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쉬고 이 일을 시작하는데 가장 큰 지지를 해줬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사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회사 일과도 연관이 있어서 저희 남편이 휠체어를 타는 척수 장애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의 감수성을 갖고 이 사업을 꾸려야 되는 거에 가장 큰 멘토가 되는 거예요. 장애 그러니까요. 유형은 다르지만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도 되게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 소소한 소통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근데 그러면은 첫 번째 그 직원분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듭니다. 그럼요. 같이.
함께하고 네. 계시군요. 그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대표님도 그러니까 직원분들의 그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좀 잘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아이가 없는데 네. 제가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 일하면서 웃는 소리 보는데 직원 바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렇게 이제 즐겁게 일하는 모습 보면 기쁘고 좀 힘들어 보이면 걱정되고 저걸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고민하고 이러고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올해 이제 그 퇴사율 낮은 퇴사율을 네.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게 직원들한테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회사여야지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 네.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중요하면 직원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 그 갑의 네. 위치에 계시지만 네. 그 예전에 그 직원이실 때는 네. 저희 다 알잖아요. 저는 지금 또 직원 소속이니까 네, 네. 직원들은 또 다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 윗분들의 네. 진심이나 마음이 네.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직원분들도 굉장히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소소한 소통을 함께 하고 네.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힘드셨던 순간은 그러면 이제 좀 그 사람을 뽑을 때 그 채용할 네. 때나 이런 부분이 힘드셨고 네. 좀 보람차고 네. 기뻤던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그 기쁘고 보람을 너무 자주 느껴가지고 조금 덜 느껴야지 왜냐면 너무 이제 사람이 없대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혹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만든 콘텐츠를 보고 역시 소소다. 역시라는 말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 예. 몰랐던 걸 알게 되었다 뭐 이런 피드백을 종종 주세요. 그리고 피드백을 받기 위해 저희도 소통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예. 그거 얘기할 때가 가장 보람돼요. 일례로 저희가 예. 근로계약서를 쉽게 만든 적이 있어요. 사회초년생은 근로계약서 어려워요. 그쵸. 근데 발달장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로계약서 쉽게 바꿔서 노무사 감수도 받았죠.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라는 감수도 받은 걸 이제 현장에 무료로 배포를 해. 지금도 신청하면 보내드려요. 쓰시라고. 뭐 기업에서도 신청하고 네. 직업재활 시설에서도 신청하고 하는데 네. 제가 아는 잘 아는 발달장애인이 카톡으로 오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쳤는데 소소가 만든 걸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데 네. 어려웠던 거 없냐 얘기 좀 더 쉽게 바꾸겠다 했더니 어려웠던 거 없었고 너무 쉽게 알려줘서 도움이 됐다 고맙다라고 왔었어요. 굉장히 그런 순간이 너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네, 저도 네. 그 사회초년생 때 그렇죠? 근로계약서라든지 그런 법적 문서들은 굉장히 맞아요. 어렵잖아요. 그 보기 네. 보기만 해도 좀 네. 주눅들게 네. 만들어져 있어서 사인은 해야 되긴 그러니까요. 해야 되는데. 덜덜 떨면서 하여 만든 약간 네. 그런 법적 문서인데 네. 그런 법적 문서조차도 쉽게 그쵸. 풀어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그쵸. 저는 놀라워요. 그런 것들이 저희 회사는 굉장히 많아요. 기존에 이걸 이게 쉬워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 거.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장례식장 예전. 사실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주는 분위기가 어둡고 그쵸. 그리고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잖아요. 또 자주 겪는 일상도 아니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쓰는 단어들이 있죠. 조문, 상주 이런 것도 쉽게 알려주고 가서 절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혹은 네. 식사를 할 때 예절이나 이런 거를 쉽게 알려주는 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러니까. 편하게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그 학생분들은 또 모르는 분들 그렇죠. 많으실 네. 것 같아서 학생분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여러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이 쉬운 정보가 발달장애인의 삶에 더 잘 닿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과 협력을 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개인 개인을 만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발달장애인을 자주 만나는 기관과 일을 하는 건데 사실 이 코로나19 감염병이 많은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겠지만 그게 네. 저희 회사에도 굉장히 깊게 와닿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콘텐츠가 개인의 삶에 닿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 됐든지 그리고 또 주제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더 고민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들을 더 자주 만나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이제 시운이라고 발달장애 감수위원을 지금 모집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운이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시운 정보가 더 쉽게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렇게 아주 작은 계획이지만 그 계획을 차근차근히 실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 네, 그 감수위원들 분들을 시운이라고 네, 칭하나 보네요. 시운이라고. 아, 그러니까 이 소상소통은 그 네. 명칭들이 정말 그쵸. 다 너무 귀엽고 아기자기한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이제 쉬운 정보를 만든다고 하면서 어려운 말을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좀더 쉬운 표현을 고민하다 보니까 한글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이제 소소가게, 뭐 이렇게 쉬운이 이렇게 되는 것 네, 저도 이제 말을 하는 직업이다 같아요. 보니까 네. 말을 할때 항상 좀더 쉽게 누구나 알아듣기 편할 수 있도록 네. 해야지 하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 어렵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얼마나 또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네. 임하고 계실지 또그 마음이 또 제가 느껴져가지고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제가 또 대신 감사드리기도 하고 그런 아이고,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또그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더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발달장애인의 쉬운 정보에 대해 아직 사회적인 관심이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이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정보를 보는 것처럼 발달장애인의 쉬운 정보가 당연한 권리가 되는 사회를 저는 꿈꿉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부터 이 쉬운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쉬운 정보를 통해 발달장애인 모두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공감하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소한 소통 백정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 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